오늘 이제 강연 전에 먼저 노래로 선물 드리고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으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뭐 모르는 곡 아무리 불러봐야 이해가 안 가고 공감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태양처럼 밝고 빛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깐손의 오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노래를 지금 시작한 지가 배운 지가 이제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건장한 정말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고를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포스코에 입사를 했어요.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동적인데 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벌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 형님께서 그때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형님이 저한테 건면을 하는 거야. 직장 생활해서 언제 돈 벌겠냐.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포스코를 때려쳐부고 건설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밑바닥부터 삽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크레인도 배우고 뭐 격리 업무, 뭐 CEO가 알아야 사장이 돼야 되는 모든 업무들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래처에 가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그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키 174에 눈이 저보다 두 배예요. 눈을 크게 뜨면 저는 울어요. 무서워서. 그 여인을 처음 보자마자 제가 그 여인에 푹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다치기 전에.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이 됐어요. 다치고 5개월이 되고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저희 아내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실수를 해버리니까 쨍그랑 깨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오늘 이슬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이따 일찍 들어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기초공사를 크레인으로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서 콘크리트 파일이요. 전봇대 같은 파일. 길이가 10m에 둘레가 70파에다가 무게가 1톤 정도가 되는 그 파일을 밑에서 와이어로 묶어서 땅에 꽂는 순간에 했는데 70도 각도에서 그만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종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왔고 레버를 당겨서 그 파일을 쳐내고 피하려고 했는데도
피할 사이도 없이 3초 만에 운전석에 그 1톤이란 파일이 팍 걷어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맞고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장애를 입고 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 아내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던 제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떨어졌어요. 황영택 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눈을 떠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 아시죠? 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이렇게 녹이 나갔다 그러죠, 그죠?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갓 태어난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하나 일자에 쓰일 용자로 지었어요. 일룡이요, 일룡이. 저희 아내가 일룡 엄니가 돼버린 거예요. 일룡 엄니. 네.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있는 거예요. 퇴원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죽자고 술만 퍼먹고 죽어버리려고. 낮에는 책 피해서 못 나가요. 막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간다고 막 소리를, 애들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게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죽고 말자. 술에 만취가 돼서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다리 난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길 뛰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도 6개월 후에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어요. 팔뚝만한 놈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요? 일용이가. 옆에 저희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여인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그게 아빠고 그게 남편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휠체어 테니스라는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저 운동을 5년 동안 하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도 따고. 정말 이제는 장애를 가지고도 충분히 삶에 뭐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손을 짚었는데 손하고 눈에 손이 골절이, 손이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여기가. 거기다 망막박리가 와서 눈이 보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운동을 못할 상황이 된 거잖아요. 다리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눈도 못 쓰고, 서잘 데가 이제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한 군데가 살아있더라고요. 요 입이 살아있더라고요. 입으로 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 이 노래다. 그래가지고 음대를 가려고. 36세 수능을 보고 봤잖아요. 수능을 공부하고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그걸 준비를 해서 37에 음대 실기 1등으로 들어갔어요. 네, 진짜로. 아마 그때 수능은 꼴등이었을 것 같아. 그렇게 성악가가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거죠. 그 노래를 한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곳이 내가 힘들었던 곳, 내가 가장 어려웠던 곳이 병원이더라고. 그 병원에 가서 후배들한테 오늘처럼 노래해주고 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후배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선배님, 울면서
선배님을 뵈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구나.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방송도 하고, 아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애국가 제창을 했어요. 개막식 때 제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처음입니다. 불편하고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나였던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던 내가 이렇게 소중한 가치로, 이렇게 소중한 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많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저의 삶을, 작은 삶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또한 장애를 가지고 못 살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나하고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나를 잘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나를 먼저 사랑해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할 수 있다, 그래 오늘도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내일도 또한 선물을, 귀한 선물, 하루에 하루라는 선물을 줄 터인데 그 하루를 잘 살아내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많은 일들이 행복한 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찾아올 테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피처탄 새 남자. 피처탄 새 남자. 네.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 뭡니까? 오늘의 미션은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네. 운전면허증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있죠. 필요하죠, 운전면허증.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전동 보장구 이걸 사용하려면 네. 면허증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막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면허증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네. 이렇게 면허증은 없지만 전국 최초로 관악구에서 전동 보장구 예, 운전 연습 교육장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요? 도로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네. 너무 위험해. 이 전동을 타고 막 길도 막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맞아. 이런 교육이 좀 있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 자격증 하 시켜야 될 것 같아. 자격증. 근데 간악구에서는 이게 자격증이야. 그렇죠. 이거 없으면 전동하지 못하. 진짜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죠. 또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예, 운전 교육 연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간악구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네. 이 지역에 우리 장애인 회장이 계세요. 두 분을 모셔서 동기하고 또 현장에 반응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요. 네. 간악구 장애인복지과의 네. 고복희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고복희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분은 우리 관악구에 네. 우리
한국 지체장애협회 관악구 지회장님이십니다. 이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서입니다. 네.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전국 최초로 관악구에서 우리 전동 보장구 운전 교육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교육장 만들었죠.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게 만든 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관악구가 그 장애인 인구가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많아요. 아, 네. 2만여 명이 되는데, 네. 어, 저희 관악구청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박진영 구청장님. 네. 아, 잘 아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인구도 자꾸만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인구도 고령화돼갖고, 네.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전동구 보장구를 타야 되는데 관악구 구름지도 많고, 이분들이 자꾸만 이제 연습 안 하고 바로 나갔을 때는 위험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원래 보장구가 도로를 나가면 안 되고 인도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살 때부터 좀 연습을 좀 많이 시켜서, 네. 사고의 위험을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네. 이 전동구 타시는 분들에게 보험을 좀 같이 들어주셔서 들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아, 보험. 어. 보험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관악구에서? 네, 네.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니, 환영부터 해줘. 아니, 환영부터. 오, 감사합니다. 아니, 나 관악구로 이사 와야 되겠어. 보험 들어준대, 보험. 저기 관악구로 이사 오려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거냐면 이걸 통과해야 돼. 아, 이건 뭐 이건 no problem. 충분히 가능한데. 어, 그런데 아, 궁금한 게 이렇게 연수장이 있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 일단은 길거리 갈 적에 장애인들이 좀 안심하고, 네. 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를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 처음 탔을 적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사고를 날 뻔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박아가지고, 네. 떨어지실 뻔했구나. 그래서 문이 두 쪽이 다 그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확 떨어졌어요. 아이고. 어우, 저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연습 교육이, 네.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작년에 이제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제 청장님하고, 네.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어, 우리 장애인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 네. 저희가 어, 연습을 한 3회 정도, 네. 네. 해가지고 어, 장애인들이 하여튼 어, 안전의식을 되게 많이 고취돼가지고, 네. 네. 아주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상감입니다. 이거는. 아, 그럼요. 이건 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또, 네. 관악구에 대통령상을 줘야 돼요, 이거는. 자, 우리 황 박사님의 제안입니다. 우리, 네. 회차 탄 세 사람의 황 박사님의 제안이 대통령상을 수여해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윤 대통령님이 대통령상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만큼 네. 필요성이 있는 거를 예, 예. 예,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에 이다수 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동구로 운전할 때 어, 되게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원 중에도, 네. 그 이제 그 뇌졸중으로 저기 사고가 나셔가지고, 네. 이 전동 휠체어를 샀는데, 네. 집에다가만 막 일을 마치다가, 네.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이거 연습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를 좀 체계적인 제도화를 만들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도로에 막 그, 그 보도 블록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도로를 막 나오시고 그래요. 네, 연습도 시키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안전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 휠체어 타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 네, 네. 이번 해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이런 데다가 같이 공문을 뿌려서 체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를 네. 아, 이게 전국 최초로 관악구에 전동 보장구 운전, 예. 어, 우리의 운전 연습 교육장이 만들어진 예, 예, 예. 게 장애 인식 개선에도 네. 상당히 도움이 네,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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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미션, 네. 우리 휠체어 탄 세 사람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된 사람에게는요, 예. 이수증이 주여가 된대요. 그리고 아~ 관악구청장님의 이수증이 딱 도착을 한대. 관악구청장님 오시는 거죠? 예. 이수증을 주신대요. 예, 예. 예. 그럼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과를 못하면은 오늘 여기 세 사람 중에 우리는 밥을 사야 돼. 꼴등? 밥을 꼴등. 큰일 났네. 꼴 밥도 사고 밥도 못 먹는 거야. 아, 그건 가혹하다. 아니 아까 그러기도 했잖아요. 아 진짜? 이거 몰아주기인가요? 몰아주기. 자, 그러면 꼴찌가 그 대신 밥도 사고 한우를 먹어야 돼. 한우. 알았어. 한우? 그럼 꼴찌가 밥도 사고. 어. 꼴찌는 밥도 못 먹고. 우리 둘이 고요식 가는 거지. 나는 약간 자신 있어. 아니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 네. 경험하시는 분, 와 저는 보기에는 진짜 완전 스포츠 같, 세단 같아요. 아, 근데 조종은 네. 처음이라. 오늘 진짜 불안불안해. 아니 저는 그 비행기 그 퍼스트 클래스 탄 것 같아. 아 그래. 와 이거 헬차가 좀 좋아 보이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진짜 처음 타는 입장으로서 네. 요거를 타고 지금. 주차장에서 요만큼 왔는데도 진짜 엄청 불안했거든요. 네. 제가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네. 받기 전과 후의 소감을 정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시 바른 사람이야. 밥을 사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분명히 1등 할 거야.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는 이제 네.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현장으로 가서 오케이. 이제 운전 교육을 네. 받는 거죠. 네.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 예 전동 보장구 운전 연습 그 이거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휠체어 탄 새 남자 운전 교육 연습 출발.